안녕하세요. 엠바스TV 수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세 가지 헤어 에센스를 대돈 주고 직접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리뷰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헤어에센스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헤어에센스를 왜 발라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 빼먹으시죠? 에센스를 발라야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드라이기도 쓰고 자외선도 받아요. 많은 물리적인 자극, 화학 자극이 있는데 모발이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시시 하겠죠. 얼굴에는 스킨로션, 선크림 등을 바르지만 모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리트먼트. 머리를 헹구고 난 뒤에 에센스를 바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품마다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게 좋아요? 제 모발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요. 너무너무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가장 핫하게 1, 2, 3위를 하고 있는 제품 말고 그 이외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모레모 에센스예요. 뭐 유분, 수분, 단백질 뭐 다섯 가지 기능이 모두 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래요. 얘는 120ml 용량이고요. 가격은 19,000원이에요. 제형 같은 경우는 오일 타입 에센스네요. 발랐을 때 윤기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광택감이 좀 좋은 거 보니까. 향은 꽃향의 오일 타입 에센스. 발랐을 때는 아마 윤기 쪽이 타고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오일이에요. 아르간 오일. 아르간은 원래 수분 보습 기능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프로페셔널 제품들에서도 함량이 많은 에센스거든요. 가격은 18,000원. 100ml 용량이고요. 보통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버터향 같은 게 나는데 이거는 산뜻한 꽃향이 나요. 향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일감은 아르간 오일이 첫 번째 모레모 오일보다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타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위에도 뭐 단백질 본드라고 써있거든요. 화해에서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래요. 얘는 70ml인데 가격대가 8,800원이에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네요. 단백질 본드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셀렉을 해봤어요. 왠지 앞에 오일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서 크림 타입으로 생겼는데 크림 타입이에요. 약간 수분크림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오일 타입인지 크림 타입인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달리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모발이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적합할 것 같기도 하고 젖었을 때 발라도 많이 무거울 것 같지 않은 느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모델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요. 아주 적합한 머리가 왔어요. 탈색머리에 곱슬머리에 건조한 모발이 왔어요. 일단 정확하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모발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제품을 발라볼게요. 모레모 오일을 바를 건데요. 아까 발랐을 때는 오일감이 조금 많았거든요. 에센스 바를 때 많이 뭉친다, 기름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유분이 가장 많은 모발 뿌리부터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센스는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지가 많은 뿌리 쪽부터 바르시면 안 되고 모발이 가장 건조한 부분부터 발라서 양이 적어졌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정리해주시는 게 좋고 역시나 오일 타입 에센스는 광택이 좋아요. 일단 흡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겉도는 느낌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끈적임도 없고 그리고 향도 나쁘지 않고 잔머리가 이제 정리되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OGX 아르간 오일 모발 끝부터 손에 발랐을 때 느낌 좀 더 산뜻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모발에 발랐을 때 느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에센스를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손에 딱 발랐을 때 느낌, 제형, 텍스처하고 모발에 발랐을 때 퍼짐성, 얼마나 잘 고루고루 발리는지 그리고 향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랐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걸 테스트를 해보려면 손에 얼만큼 남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손에 오일이 많이 남는 에센스 같은 경우는 겉에 도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제품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발을 언제 바르고 어떤 기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손에 딱 떨어뜨렸을 때는 산뜻한 느낌이었지만 모발에 발랐을 땐 약간 무겁고 그리고 약간 남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마무리용으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 다 하고 윤기를 위해서 바르는 단백질 본드 인플.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들도 보고 제품 성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제품 성분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다섯 가지가 이 제품 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들을 인터넷 검색, 제품 성분 검색 있잖아요. 안전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보고 셀렉하시면 되고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정제수가 얼만큼 섞여 있는지 아니면 본 원료의 추출액이 얼만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함량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고 앞에 두 가지 하고 다르게 크림 타입
일단은 처음에 언박싱을 하면서 대형을 봤을 때하고 동일하게 수분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라 손에 남는 거는 없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산뜻한 느낌이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분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기 때문에 바르면 이렇게 젖은 머리처럼 되고 바르고 나서 금방 날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제 생각엔 젖었을 때 바르시고 열을 조금 대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리기 전에. 이 두 가지 오일 타입 에센스 같은 경우는 마무리용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모레모 오일. 두 번째, 아르간 OGX 오일이고, 헤어 플러스 단백질군 앰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제품에 어떤 제형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잘 보고 언제 바르실까. 고객님들이 컬이 있는 머리다, 스트레이트한 머리다, 머리가 가라앉는 머리다, 아니면 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다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셀렉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분크림 타입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 드라이 전에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모발이 가라앉는 분들 같은 경우 되게 효과적이실 거예요. 고객님들이 싫어하시는 그 떡진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적으실 거고, 오일 타입 에센스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세럼 타입인데 물론 젖었을 때 발랐을 때 효과적인 오일도 있어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는 윤기나 광택이 메인으로 가는 오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드라이를 다 하시고 끝이 약간 건조해서 날리는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광택을 위해 바르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내가 모발이 어떤 모발인지, 펌을한 모발에 바를지 아니면 그냥 생머리에 바를지에 따라 다른 에센스를 셀렉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고 스타일을 바꾸실 때는 그에 맞는 제품도 한번 같이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에센스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제품이 제일 나을지, 사실상 가격으로 따지면 그람당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18,000원, 19,000원, 대신 용량이 조금 다른데 10,000원 이하의 제품. 근데 고루고루 바를 수 있다라는 거는 점을 두고 뽑을 때는 저는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젖었을 때 발라도 되고 발랐을 때 소량을 발라도 되고, 잘못하면은 오일 타입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 바르고 말리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잘 고른 에센스 하나가 예쁜 머리를 만든다. 지금까지 엠밤스TV의 수빈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구독!